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유아 학평 모의고사.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가정으로서 처음 쳤습니다. 저번 한 3월 달에는 여러분이 그쵸, 중학교 가정 문제 풀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그치? 내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고1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이제 전국에서 얼마 정도인지를 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나왔죠? 여러분 많이 이제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쵸? 그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또 설정해줘야지. 반성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평 강의 꼭 들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꼭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봅니다. 또 실수한 것도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한 번, 이번 보고 끝날 거 아니야, 그치? 다음에 또 9월 달에도 또 봅니다. 또 11월 달에도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당연히 잘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학평 모의고사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약간 상승했습니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상승한 이유는요, 선생님 보기에는 작년에는 도형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 뭐 작년에도 거의 없었고, 재작년에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형이 좀 문제가 좀 나왔지. 여러분 아마 도형 문제 딱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추가되면서 좀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15, 16번 문제, 세트형 문제가 처음 출제됐지만, 물론 그 16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 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도형 문제죠. 저 그런 문제들, 중학교 과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생소해. 그치? 너무나는 고1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중학교 과정도 다 까먹었죠. 하지만 중학교 도형은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1, 고2, 고3까지 공부하면서 중학교 도형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중학교 이제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치?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고1 하과정에서 이제 도형들을 이제 또 배우기 때문에 도형은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려웠던 문제들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정답률이 12%예요. 이런 이제 10%에서 한15% 사이의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변별력을 좀 이제 추구하는 문제. 또 이제 소위 우리의 킬러 문제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황시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문제라고 30번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는 보통 되게 깔끔하게 우리 교과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약간 좀 교과 과정과는 조금 뭐랄까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는 맞어. 맞은데 우리가 생소했기 때문에 또한 문제를 잘못 풀었고요. 자, 29번 문제. 제곱근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곱근의 계산 문제는 좀 달랐죠.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보도. 물론 도형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그럼 되게 어렵게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자, 16번 문제. 중학교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원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17번 문제. 항등식과 여건. 아, 항등식 여건인데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좀 교과 과정을 공부하면서 좀 이제 감각을 좀 익힌 사람들은 상당히 좀 쉬웠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상당히 낮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역시 중학교 도형에 관한 피타고라 정리 문제인데 중학교 때 선생님 문제라고 해봤자 요 위에 있는 16번 문제는 중학교가 좀 많이 연관이 됐지만 20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 상당히 생소했을 겁니다. 특히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유리수가 될 거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이 디귿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 그건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가 어떻게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텐데 공부하는 방법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보통 2점짜리 문제는 3문제. 2점짜리 문제는 여러분 학교 익힘책 있잖아. 익힘책이나 학교 그냥 교과서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그냥 갖다 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내가 뭐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다. 그래, 내가 한번 공부 정도 했어. 그렇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2점짜리 문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면 거의 대부분이 실수일 것이고, 그런 실수는 줄여가야 합니다. 줄여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내가 만약에 2점짜리 문제를 틀렸다. 좀 많이 반성을 하시면 돼요. 자, 3점짜리 문제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신 과정에
충실해주면 돼요. 내가 평소에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면은 이 3점짜리 문제도 확실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내신 문제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3점짜리 문제가. 일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제 뭐 1등급이냐, 뭐 2등급이냐, 뭐 3등급이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4점짜리 문제죠. 이 4점짜리 문제는 교과서에 그냥 있는 문제들을 수록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또는 뭐지 익힘책에 있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을 뭐한다? 그치? 소재로 삼습니다. 재료를 삼아가지고 좀 생소하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4점짜리를 결국 잘 봐야지. 이 4점짜리를 자 발점이 제일 높죠. 52점이란 말이야. 만약에 나 4점짜리를 틀리면은 다 틀렸어. 그럼 얘랑 얘랑 합하자 48점이죠. 48점이면은 정말 낮은 등급을 아마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이 4점짜리 문제를 여러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고1이나 이제 고2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 텐데 자, 기출문제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 중에 특히 4점짜리 문제를 좀 그냥 선생님 분석해서 푼다고 해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느 단원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안 풀리다가 바로 답안지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꾸준히 혼자 힘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4점짜리 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는요? 킬러 문제는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정말 난이도 높은 문제, 우리 소위 말하는 토 나오는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텐데, 그런 문제는, 운에 맞기보다는 평소에 좀 약간 여러분이 좀 기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바라볼 때도 다양한 풀이로서 접근을 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뭐 1번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뭐 숫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루트에, 자, a의 제곱이라는 거, 요거 많이 봤죠? 누구랑 똑같았지? 절대값 a랑 같았습니다. 절대값 a랑 같았고, 요거를 푸는 방법은, 자,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누구지? 0보다 작을 때로 우리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냈죠. a가 0보다 클 때는 자, 얘가 양수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a로 그냥 그 값이 나왔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줘야죠. 왜?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나와 준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문제의 좀 약간 차이점은요. 바로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14로 나온다는 게 바로 보일 거야. 14로 나오는데 문제는 예지. 그렇지? 얘야 얘.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다. 즉 루트 마이너스 1 누구니? i입니다. 아, 얘는 결국 i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허수단인 i가 되겠구나. 따라서 얘는 i의 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i의 제곱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답은 13 이렇게 문제 다 풀어주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뭐야? 합차 공식이죠. 아주 뭐 너무나 쉽죠 이런 문제들. 자, 이거 전개하면 누구야? x의 제곱에 그치? 마이너스의 y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각각 대입해주면 되네요. x제곱 2루트3의 제곱은 얼마니? 12잖아. 그치? 12고 루트5의 제곱은 5가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7. 답은 몇 번? 2번 정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라 라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자, a라는 놈 나왔고 b, b에다 2배 해서 빼란 얘기죠. 그럼 써볼게요. 그냥 a에 마이너스 2b라는 거 그냥 선생님이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란 얘기죠. 그럼 얘는 자 3의 x의 지금 제곱이고 플러스의 xy고요. 그다음 플러스의 y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배 해주죠. 2배 해주고 나서 자 b를 대입합니다. 자 가로 쳐야죠. x제곱 플러스의 2의 y의 제곱. 이거 풀어주는 거지. 그치? 그렇죠? 자, 그럼 전 전개해서 문제를 풀 텐데 어차피 3x제곱이고 동류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나오는 건 분명히 x제곱이 나올 것이야. 오케이. 자, 여기는 xy 나올 것이고, 자, 여기는 xy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xy 나오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y제곱인데,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y제곱이죠. y제곱에서 마이너스 4y제곱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에 3의 y제곱 나오겠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뭐, 문제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뭐, 절대값 문제는 매년 빠지진 않지만, 요거는 상당히 올해는 좀 절대값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쵸? 상당히 쉽게 나왔죠? 뭐, 이거죠. 얘가 결국 이거죠.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를 보라는 거죠. 양수면 뭐하다?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와라. 그 얘기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그건 똑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요. 뭐 적당한 수 2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2 집어넣어도 답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그냥 보자고. X가 1보다 큰데 2를 뺐네. 뭐야? 양수죠.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자, X가 3보다 작은데 4를 뺐네. 당연히 마이너스죠. 음수예요. 그럼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 아하. 저놈의 값은 얘 양수니까 X에 마이너스 1 그대로 그냥 부호받기지 않고 나와주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음수니까. 그 다음에 양수를 만들어서 x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니? 어차피 x는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정답은 얼마다? 정답 얼마니? 바로 3이 되겠네.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보통 이제 이번 시험 범위가 예년과 다르게 보통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 그 유리수 무리시까지 시험 범위였는데 이번은 이제 특히 2차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였죠.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마 학병대미 강의에서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나왔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선생님 좀 근과 계수 관계가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왔고 이 근과 계수 관계가 상당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두 군이 알파벳을 할 때 자, 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저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여러분은 뭐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거였죠. ax의 제곱에 자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값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누구였을까? 예분의 예인데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이었어요. 누구였지? 예분의 예. 그때는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a분의 c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거 그대로 그냥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하하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붙일 거기 때문에 그냥 3 딱 나와주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봅시다. 알파 베타라는 놈은 누굴까요? 이 놈은 아하 1분의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나와준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걸 풀 건데 이거 그냥 푸냐? 아니죠. 통분해서 풀죠. 이 정도 문제 항상 통분하면은 저는 뭐 나온다? 자, 알파 베타 나올 것이고 여긴 베타가 필요하겠네. 베타 여긴 알파가 필요하겠다. 그럼 알파 이제 어차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똑같은 거니까 답은 그냥 나왔죠. 1분의 3. 답 3이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 정답 몇 번? 4번 답 체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6번 봅니다. 자, 약수인 것은? 자, 약수 배수. 즉, 당식의 약수와 배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랍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하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연수의 약수와 배수를 찾을 땐 뭐 했죠? 바로 소인수분해를 찾았어요. 똑같은 거야.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인수들을 찾는 겁니다. 인수와 약수는 똑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좋아. 그럼 얘를, 자, 인수분해 되는데, 마이너스가 바깥에 있네? 어떡한다? 얘를 전개해야 돼요.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4차가 나오죠. 어때? 짜증난다고.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 그래서 얘는 딱 보니까, 선생님, 이 x제곱 마이너스, 아, x제곱 마이너스 x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똑같네요. 바로 치환 형태입니다. 치환 형태라는 걸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바로 판단해야 돼. 아, 얘는 치환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구나. 같은 형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수분해해야 돼? 약수를 구하랬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오, 내가 교과 과정에서, 이거 3점짜리 문제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는 교과 과정의 문제, 그쵸? 그런 내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쵸? 그것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면요. 결국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하니까, T로 치환할게요. T에다가, 자, 요거, T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어. 난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전개를 합니다. 전개하니까 t의 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t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인수분해 공식 씁니다. 자, 그럼 쓰게 되면은 누가 나오니? d-에 2가 되겠고요. 자, t 플러스에 1이 만들어지네. 여기까지. 자, 원상복귀 시켜줍니다. 원상복귀 시키니까 자,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였고요. 여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자, 이러고 끝내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한다? 더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되면 다라는 거야. 다 주세요. 더 되냐? 봐야 돼.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바로 요놈이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하니까 x의 마이너스 2에, 바로 x의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이쪽에 뒤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수 보시면 돼요. 누구인지 딱 보니까. 1번에 보니까 x-2가 딱 있네. 오케이? 정답 보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딱 1번 정답 체크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문제 안에서, 만약에 이러고, 이런 게 만약에 주어졌다. 만약에 여기 안에, 선생님이 6번이라 쓰고, 6번 같은 거 없지만, 6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아마 앞으로 수학 문제 1, 2, 3, 4, 5, 6. 그럼 아주 멘붕에 빠질 겁니다. 찍지도 못하고. 확률이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줄지? 5분의 1은 20%인데 6분의 1은 16.6%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죠. 자, 그럼 요거에서 선생님이 6번에다가 자, x에 이렇게 써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어떨까? 얘도 답이 됩니다. 왜? 얘랑 얘랑 곱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야. 이것도 약수죠. 그치? 다 곱한 것도 약수야. 오케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나하나도 약수지만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것도 약수고요. 다 곱한 것 또한 약수로 취급을 합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 왜 하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반성하네. 반성을 해야 돼요. 자, 7번 문제는 요거는 선생님이 아마 강의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집합을 외울 때 특히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할 때 보통 가장 어려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또는이라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또는이 가장 어렵거든. 보통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를 계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다. 그럼 2의 10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 아니냐. 그 중에 특정한 원소들, 그치? 어떤 뭐 지정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으면 다 빼버리죠. 그치? 그래서 계산한단 말이야. 거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자, 홀수가 한개 이상이라는 얘기야. 한개 이상. 아마 선생님이 인실전형 집합 강의할 때 요거 되게 장조해서 문제를 풀어줬는데, 자, 왜냐면 이거 나오면은 되게 정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 의미를 먼저 좀 파악하자고. 얘 의미는 딱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개 이상이라는 거. 홀수가 누구인지부터 보자. 홀수가 1, 4, 5야. 1, 3, 5 중에, 1, 3, 5 중에 몇 개다? 한개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거를 우리가, 자, 꼭 문제가 이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변형돼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한테 내가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식사했니? 어때? 똑같은 말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수학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려면 어느 정도 언어적인 그런 감각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여러분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런 건 자연스럽게도 늘어. 자, 보자. 한개 이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선생님 적어도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적어도 뭐 한다? 적어도? 자, 이거 잘 봐야죠. 135, 누구야? 홀수 중에 한개 이상은 한개 무조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 중에 누구만 제외하는 거야? 그래. 모두 짝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적어도 홀수가 있다.
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됐나요? 적어도 몇 개? 한 개는 홀수다. 한 개, 홀수.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또 다른 말로 같을 수도 있어. 또 다른 말로. 뭐 한다? 1, 3, 5인데. 자, 얘를 잘 봐요. 1 또는, 자, 3 또는, 그 다음에 5가 들어있다라고. 얘가 들어있다. 얘를 포함한다. 이런 말로 고칠 수도 있겠죠. 그치? 또는이란 말은 뭐야? 또는이란 말은, 자, 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1, 3, 5 중에 한 개 이상과 적어도 한 개 홀수와 그 다음에 1 또는 3 또는 5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들어있는 건 다 같은 말이야. 자, 됐나? 집합에서 또는이란 의미, 적어도란 의미, 한 개 이상이란 의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 것이냐? 프리형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노가다를 띄는 방법과 그냥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특히 이 개념,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딱 풀어내는 방법이 있죠. 만약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무슨 얘기냐? 적어도 한 개라는 거, 한 개 홀수라는 건 전체에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야? 누구 빼면 되는 거야? 홀수가 아닌 놈, 모두 짝수인 거 빼면 되잖아. 모두 짝수만 들어있는 거, 모두 짝수만 들어있는 거 빼버리면, 그치? 나머지는 누구만 남겠어? 그치? 얘가 적어도 하나는 홀수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뽑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인데, 전체는 원소에게서 몇 개요? 다섯 개이기 때문에, 자, 2의 5제곱계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모두 짝수인 놈, 짝수가 누굽니까? 짝수가 2하고 4야. 2하고 4로만 구성된 놈을 찾으면 됩니다. 2하고 4 원소 몇 개입니까? 2하고 4 원소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군데? 그렇죠. 2의 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 32에서 22개를 빼, 아니 4개니? 4개. 32에서 4개를 빼니까 정답 얼마다? 28개. 이렇게 답 찾아도 돼요. 답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겠죠. 근데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 수도 있어. 이제 노가다를 띄는 거야. 자, 그럼 노가다를 떼보자.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는 거 꼭 알아야 된다. 좋아. 그럼 어떻게 노가다를 띌 거냐? 자, 이런 얘기죠. 원소가 자, 1, 2, 3, 4, 5인데 자,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짝수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야. 홀수가 관심 대상이지. 왜? 홀수가 한 개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짝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지 마요. 얘네들은 보지 마. 아, 어차피 나는 보지 말고 1, 4, 5만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자, 그럼 얘네들이 선생님 1도 들어가고요. 3도 들어가고요. 5도 들어가는 경우도 되죠? 한 개 이상, 세 개 들어갔잖아. 자, 다음 두 개 들어갔어. 얘가 두 개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 두 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얘 안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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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어? 한 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요거야 말이지. 그런데 얘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란 말이야. 근데 부분집합의 관점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이 구하는 관점에서는 들어가는 것도 빼죠. 안 들어가는 것도 빼지. 그치? 들어가는 것도 결정이 된 놈은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에서 이에 거듭제곱을 해, 안 해? 안 한다고 이거. 이거 안 하죠. 그쵸? 거듭제곱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원소가 다섯 개인데 얘네들은 다 들어갔다고 결정이 됐잖아. 그럼 요 케이스에서는 부분집합에서 몇 개일까요? 그렇죠. 2의 5제곱계에서 결정된 놈 하나, 둘, 세 개, 3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2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얼마야? 4야. 근데 선생님 얘도 뭐야?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이 됐네? 세 개가? 얘도 뭐야? 2의 제곱이야. 몇 개? 4개. 그럼 선생님 얘는요? 4개야. 얘도 4개야. 얘도 4개야. 얘도 4개야. 얘도 4개야. 그렇죠. 다 세 개씩 결정됐기 때문에. 됐나요?
따라서 4 곱하기 얼마? 7. 답은 얼마? 28개.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러니까 어렵냐? 안 어려워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노가다를 띄는 게 좀 싫은가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풀이는, 그치. 물론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은. 풀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그렇다고 이거 이런 방법으로 못 풀어서 여러분이 등급 낮아지는 것보다는, 점수 낮아지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통 모든 문제의 풀이 방법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그쵸? 노가다를 띄어대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노가다는 노가다도 아닌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뛸 수많은 노가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신 학생은, 아, 내가, 조금 그런 수학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조금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죠? 좀 약간 좀 수학 문제를 좀 앞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죠? 좀 경외감을 가지고 좀 경건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넘어가자. 자, 오늘 문제는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중근이다. 뭐야? 반별식이 0이다. 또는 완전 제곱식이다. 네, 완전 제곱식을 바로 판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판별식이 0일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판별식 갑시다. 판별식이 0이다. 자, 보니까, 자, K의 제곱에,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의 4의 K-1. 이렇게 되겠어요. 판별식이 0이 나올 것이고. 전개를 하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의 4가 될 것이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나왔네? 오케이. 그럼 k-2의 제곱이 얼마다? 0이에요. 제곱이 0이다. 제곱이 0이다. 이 안이 누구다? 0이다. 이 안이 0이 된다. 따라서 k값은 얼마 나온다? k값은 2가 나오겠다. 그럼 k 대신에 2를 딱 대입하면 되겠네. k 대신에 2를 딱 대입하니까, 그렇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x의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식이 될 것이고, 선생님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x-1의 제곱은 0이니까 우리가 찾는 근 알파는 얼마다? 1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 더하랬니? 답은 얼마? 3번. 이 정도 문제. 아주 기본적인 내신 과정에서도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죠.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넘어갑시다. 자, 요 문제도 선생님이 아마 나올 거를 예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푸는 것도 선생님이 아예 그 강좌 내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교집합의, 바로 뭐야?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치? 바로 원소의 개수의 범위 문제입니다. 원소의 개수 문제는요, 솔직히 너무 쉬워서, 기본적으로 요런 문제에서 뭐 A, B, C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벤다이그램 그리는 문제 있잖아. 요즘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차라리 원소의 개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완전 꽈가지고 그렇게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와, 집합 문제가. 근데 이건 좀 상당히 난이도가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보자. 자, 전체 학급이 얼마다? 36명입니다. 36명, 전체 NU가 36명이라는 얘기야. 자, 이거 무슨 말 알겠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요즘 프리미어 그리그 잘 보죠.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에 뮌헨이 우승했어요. 그쵸?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어제니? 그제니? 여러분 분명히 그 레바논 맞나요? 레바논하고 해서 아마 그 감독을 아마 많이 욕을 했을 겁니다. 좋아요. 하여튼 조사할 때, 토요일 날 시청한 학생은 25명. 자, 토요일 날 나왔어. 그럼 얘가 A야. 집합 A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일요일이다. 집합 B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NA라는 건 얼마다? 자, 보니까 토요일 날 25명이 시청을 했고요. 자, NFB라는 거 보니까 얼마니? 지금 보니까 17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같이 이제 보는 거죠. 바로 A하고 B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랬어요. 선생님 강의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자, 보통 문제에서는, 자, 얘하고 얘 합이 얘를 넘어갈 때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 이런 얘기야.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림으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자, A란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잘 봐. 요 가운데 있는 놈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가운데 있는 놈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많이 겹칠 때가 최대 아닙니까? 가장 많이 겹쳐질 때가 최대 아니야? 그렇지? 가장 많이 겹쳐진다는 얘기는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면 되거든. 그러면 항상 최대값은 이 둘 중에 가장 많이 겹칠 때가 누굽니까? 그치, 얘가 되겠지. 가장 17만큼. 17에 다 들어가면 돼요, 여기. 됐나? 자, 이론을 본 사람이 토요일에 다 보면 되는 거잖아.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되게 쉬워요. 최대값은 이 A하고 B 중에서 작은 놈의 무조건 답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은 17이에요. 문제는 최소값인데, 그럼 스몰 m이라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가 많이 벌어질 때, 이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아예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없잖아. 없단 말이지, 그치? 없단 말이야. 이거 보란 말이지, 그쵸? 근데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없냐면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얘가 얼마다? 25명이고 얘가 17명인데 전체가 몇 명이야? 36명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42명이에요. 이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뜨리려고 해봤자 어디다? 36명이 딱 되는 순간까지밖에 못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얘를 가장 떨어뜨려야지 저게 사이가 적을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조건은 이렇게 봐야 되죠. 뭐 끝난 거예요, 그냥. 자, 유가 있고요. 가장 많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 자, 이런 식의 A가 있으면서 B가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 A하고 B의 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질 때입니다, 그냥. 바로 N의 U가 뭐랑 똑같을 때 N의 A하고 B의 합집합이랑 같을 때예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제 많이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36이래. 그럼 얘가 36이야. 36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어허, 그래? A하고 B 합집합이 누구였어? N의 A에다가 플러스 N의 B에다가 빼기 N의 A 교 B란 말이지. 36이다. 두 개 더해서 얼마였죠? 42 나왔죠? 42였기 때문에 여기 얼마? 빼기 6 해야 되잖아. 빼기 6 해줘야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얼마 나는 거예요? 23 나온 거예요. 23. 오케이? 원소의 개수의 범위라는 건 어차피 최대값은 한쪽이 한쪽을 포함할 때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건 얘네 두 개가 많이 벌어질 때입니다. 벌어질 때가 언제다? 바로 이 전체 집합과 A하고 B의 합집합이 같을 때예요. 가장 많이 벌어지겠죠. 오케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 자, 평소에 이 부분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문제, 아하,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끝!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혹시나 뭐 한 번씩은 다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1 학생이라면 한 번은 다 풀어봤을 텐데, 근데 이 문제 틀렸다라는 얘기는 혹시라도 틀린 사람들은 아 내가 그냥 문제만 풀었지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내가 정리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오케이? 됐나? 좋아. 넘어가자. 10번 보겠습니다. 실근을 갖는다. 실근이라는 말. 실근을 갖는 말을 2차 방정식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근을 가질 때는 기본적으로 만약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야.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관점. 물론 얘의 이걸 느낌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떠오르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 앞단원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AB가 이 AB가 실수일 때요. 실수일 때 자, 내가 A의 제곱이 0이면 A는 누구죠? 0이잖아. 그치? A의 제곱이 0이면 그냥 얘는 A와 0이라는 말과 어때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럼 만약에 A야. A제곱 플러스의 B의 제곱이 0이면 뭐란 얘기지? A, B가 실수일 때? 그렇지. 얘는 A도 0, B도 0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맞는 문제야, 이 문제는. 자, 그럼 봐봐, 한번. 파워야.
실근이래. 실근. 실근. 그럼 이거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으로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수인 근으로 봐야 되지만, 즉 x값이 실수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얘를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 식을 방정식이라 주어지지 않고 나서 그냥 x는 실수야, 실수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금방 파악할 겁니다, 문제를. 그쵸? x가 실수야. 그럼 여러분은 이런 방정식이란 말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실수면은 아, 이거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니겠구나라고 착각한다니까, 여러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문제 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잘 봐. X가 안 나오고 만약에 문제에서 X를 B로 줄 수도 있죠. 그렇지. 만약에 B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의 2B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서 A, B가 실수란 말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제곱에 제곱이에요. 그냥 0 할 거야, 여러분은. 분명히 이거 그래요. 방정식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이럴 때는. 아예 안 한다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의 그런, 교과 과정에 너무나 충실해서, 너무나 정형적으로 공부한, 그치?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오른쪽처럼 풀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왼쪽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자, 볼게. 만약 이렇게 해서 0 나왔어. 그러면 B값 얼마인데? 마이너스 2야. 그냥 X가 마이너스 2예요. 그냥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야.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2야. 됐지? 그럼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A가 얼마니? 그냥 0이에요. 이것도. 그럼 A는 얼마야? 4야. 끝이에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x로 주어지고 방정식이란 말이 주어지고 실근이란 말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푸냐, 여러분은? 바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겠지. 그럼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복잡할 뿐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 자체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 문제의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쟤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x의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의 4, x 나올 것이고요.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 플러스의 4, x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의 4에 a의 x 나오겠네. 그 다음 플러스 a 제곱이 0. 이렇게 나올 거야. 정리해야죠? 5의 x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의, 만약 4로 묶어서 1 플러스의 a가 되겠고요. x 될 것이고, 플러스, 자, a의 제곱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판별식 써야 되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다라는 거. 자, 그럼 판별식이니까 짝수공식 쓰면 되겠다. 오케이? 짝수공식 쓰면 되니까. 자, 4분의 d 봅시다. 4분의 d. 자, 얘 절반에 제곱. 그러면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지. 4니까 4배의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의 5의 a의 제곱 나올 것이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0 나올 거야. 그게 0보다 그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합니까? 자, 여기서 4a 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5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 a 나올 것이고, 여기 4 곱하니까 얼마 나오니? 플러스 8 나오나. 플러스 8에 a가 되겠죠? 윤 선생님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도 있죠. 자, 여기 4 나오겠죠, 4. 4 나오는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6은 0보다 그거나 같다 나오겠죠.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온다.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따라서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8의 a. 감이 왔을 거야.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결국 a의 마이너스 4의 뭐다?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값은 그냥 뭐야? 제곱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냐? 실수인데. 0이란 얘기죠, 0. 그래서 a 값은 4.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아까보다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한 건 아니야. 물론 이 정도 계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고1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이 방법보다는 당연히 이 방법이 당연하게 쉬워집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자, X가 나왔다고 문제에서 방정식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꼭 방정식으로만 문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비단 여러분 선배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냥 내가 A를 써놔, B를 써놔. 그럼 A거나 방정식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치? 그냥 A, C 써, 오케이.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치? 문자를 X로 쓰면 여러분은 방정식이라는 그런 착각이 좀 빠지기 시작 쉬우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문제가 애초에 좀 약간 좀 뭐랄까, 혼동을 준 겁니다. 출제자 의도 자체가 좀 혼동. 여러분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자, 넘어서 11번 볼게요. 자, 뭐, 명제 나왔는데, 명제 문제가 보통 예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요거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았어요. 자, 혹시나 여러분이 앞에 충분 조건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충분 조건. 일단 충분 조건 선생님 볼 때는 뭐 보랬지? 주어가 누군지 보랬어요. 주어가 누구냐? P가. P가 충분이에요. 그럼 충분과 필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 P이면, 앞에 있는 거 가정이지. P이면 Q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성립할 때 화살표를 주는 놈이 충분이죠. 얘가 충분이야. 얘가 충분이고 화살표를 받는 놈이 필요였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얘가 참이 딱 돼. 지금 참이라고 했잖아. 참이 되면은 바로 이거의 진리집합의 관계로 우리는 명제가 참이냐 거시냐를 따지잖아요. 그쵸? 그럼 진리집합 어떻게 된다고? 필요조건인 Q의 진리집합인 Q가 이거의 진리집합인 P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쭉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아, 그래. Q의 집합이 P의 집합을 포함하기 위한 바로 A의 조건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와. 자, 당연히 수직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자, 우선 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우선, 자, 봐봐. X 보자. P, P. 우리는 기준이 X거든요. 양쪽에 3에 그냥 A를 더할게요. 자, 부등식에선 A를 더하고 빼는 것만 안 바뀌지, 부등호가. 음수를 곱할 때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곱하고 나눌 때만. 그럼 선생님이 마이너스 3, 자,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거보다 X가 클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4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아하, 바로 P의 진리집합이 범위예요, 이게. 다음 Q를 볼게, Q. Q는 진짜 숫자로 나오겠다. 자, 얘 보자. 양쪽에 우선 7을 더해줍니다. 7을 더해주죠. 7을 더해주면 왼쪽은 6이 되겠네. 그치? 여긴 3X가 될 것이고, 여긴 7을 더하니까 3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한다? 3으로 나눠주죠? 그럼 X가 되면서 여기는 2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누구다? 10이 돼. 요게 바로 뭐다? Q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Q의 진리집합 쓰니까 X가 되고, 이쪽엔 자, 2고요. 이쪽엔 10이 된다. 자, 이거예요. 이제 수직선에서 그 까만 땡구담이 칠 거냐 안 칠 거냐 그것만 주의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수직선 보자. 자, 수직선이 있어요. 자, 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A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표시합니다. 자, Q를 보면은 자, 2가 있어. 여기가 2야. 자, 여기가 10이 있어. 얘는 구멍 채우면 안 되죠. 자, 요 사이가 Q입니다. 자, 누가 누굴 포함한다고?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럼 포함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그치, 이 사이에 딱 있으면 돼. 이 사이에 왼쪽에 3,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사이에, 여기 누구냐? 4 플러스 이렇게 A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만족하면 돼요. 아, 연두색이, 자, 얘 왼,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2보다, 하여튼 오른쪽에 있으면 돼. 얘도 뭐다? 얘도 왼쪽에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생각한다고, 이제. 여기가 지금 가장 핵심이야. 여기서 많이 틀린다고. 자, 선생님. 자,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크다?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아. 얘하고 얘 중에 10이 더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됐는데,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따져줘야 돼.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등호가 중요한 거야. 자, 등호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내려봐. 얘가 이렇게 가서, 딱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요, 이게 요쪽에 왔다면은, 자, 흰색은 까만 땡굴뱅이니까, 요쪽에는 까만 땡굴뱅이 없어요. 등호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될까, 안 될까, 빨간색이 와도. 되지! 되지! 되잖아! 그럼 여기 등호 붙는 거야.
되잖아. 자, 요즘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갔어. 더 커져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 어, 그래? 둘 다 똑같은 형태네? 어, 그래. 얘도 등호 되는구나.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호의 조건.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만 정확하게 따질 수 있으면 문제 쉬워집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문제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넘어가서, 자, 얘 넘어가서, 자, 여기는 A가 뭐가 나오지? O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자, 얘는 넘어가서 A가 6이니 6,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니까 한 방에선 썼습니다. 5하고 6, 5 이상 6 이하. 답은? 자,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5, 6. 답은 몇 개다? 두 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선생님 문제만 풀고 끝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봐야 될지. 왜 이런 문제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9월 달에. 물론 9월 달에 2차 방정식이 넘어가서 도형의 방정식까지 나오겠지만 그래도 앞에 부분 계속 누적이라는 거. 왜? 여러분이 이번 학평 볼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겠어요? 중등 문제였거든. 중학교 문제 처럼 어려운 거예요. 중등 문제.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요것도 선생님 집합에서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배수의 문제, 배수의 집합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여긴 배수의 문제라기보단 소수의 문제네. 소수하고 그다음에 약수의 문제. 좀 여러분이 그런 거 감이 좀 안 올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접 몇 개를 집어넣어서 해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뭐 2, 3, 4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자, 보자. 얘는 N 이하의 소수입니다. N 이하의 소수. 소수야. 소수만 보는 거야. 소수. 얘는 양의 약수만 보는 겁니다. 자, 얘 보자. 기억 볼게요. 그냥 직접 하세요. 자, 기억에 A3, 3 이하의 뭐다? 소수. 3 이하의 소수는 누구 있어? 2하고 3밖에 없잖아. 됐죠? 그 다음에 B4. 자, 4의 양의 약수다. 4의 약수 누구죠? 1, 2, 4. 1, 2, 4. 이렇게 1, 2, 4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교집합이 2밖에 없죠.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맞아요. 자, 니은은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 n에 포함된다.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얘는 n 이하의 소수야. 얘는 n 플러스 1 이하의 소수야. 소수는 자, 10 이하의 소수하고 11 이하의 소수 누가 더 많겠니? 같거나 숫자가 큰 놈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야, 이렇게 봐봐. 야, 이하의 소수는 2밖에 없어. 100 이하의 소수는 되게 많아. 그렇잖아. 그럼 당연히 A, B, A 100이 A2를 포함해 안 해? 포함하겠죠. 하나라도 더 커도? 자, 우리 같아도 부분 집합 관계 성립하잖아. 물론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요. AN하고 또 재수가 없으면은 AN 플러스 보통 대부분이 같겠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부분 집합은 성립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니은도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자, 근데 요 부분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요 부분이. 왜? 여러분, 배수에서도 요거 헷갈렸거든. 근데 해봐. 그냥 해봐. 자, 만약에, 자, 내가 B에 그냥 편하게 2하고, 자, 약수 배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수 배수로 봅니다. 자, 그럼 B4를 비교해 볼게. 이렇게. 자, B2는 누굴까요? 2의 약수니까 1, 2야. 됐죠? 자, 얘는 약수가 누구지? 1, 2, 4 방금 했잖아. 자, 누가 누굴 포함하는지만 따지면 돼요. 어, 그래? 1, 2, 4가 1, 2를 포함한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다. 그때 요 2하고 4의 관계만 따지면 되네. 아하, 요 2는 4의 약수. 4는 2의 배수. 됐죠? 요 관계 따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자.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야? 그치? BN이 M을 포함하는 거예요. N을 4라고 보시고, 그치? 얘를 2라고 딱 보시고 나서 딱 봅니다. 아, 2가 4의 배수니? 아니야. 맞으려면은 이걸 살짝 약수라고 고쳐주면은 맞겠죠. 고쳐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건 직접 해보는 게 맞아. 그럼 새롭게 정의가 나오면은 해서 이것은 틀렸다. 답은 몇 번? 2번 체크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 넘어가자. 자, 13번 문제. 요건 나올 거라 예상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나온다 했을까? 그렇지, 바로 나. 음의 제곱글에서 저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역시 고일모세여사에서 요거는 얘기했죠. 이거 나온다 반드시. 자, 보자. 저거를 풀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원래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루트에
자, A하고 루트 B 이렇게 곱한 거, 루트끼리 곱한 놈이야. 그 놈이 조심해야 될 거. 문제에서 마이너스에 루트 한 방에 묶어서 A, B가 되는 케이스. 요 케이스였단 말이지. 물론 A하고 B는 0이 아니라 생각할게, 놈이. 그럼 요 케이스가 될 때는 우리가 A도 음수, B도 음수. 선생님 내신에서도 많이 얘기했어, 이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의 A, 그 다음에 그를 루트 B로 나눴을 때, 그때 역시 마이너스 딱 튀어나오면서 딱 한 방에 이렇게 묶일 때. 자, 이렇게 묶일 때는 누구만 음수다? 이번엔 A는 양수예요. A는 양수. 분자는 양수고, 분모만 음수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됐죠? 그렇죠? 좋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딱 보니까 그렇지. 바로 요게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 여기서는 뭐야? 분자는 양수, B는 양수야. 자, 그 다음에 A는 누구야? 음수야. 자, 그러고 나서 누굴 본다? 가를 딱 봐요. 가를 딱 봐요. 어? 좀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함을 느껴줘야 돼요. 어? A가 음수인데 B는 양수인데 뭐야? 이게 더 작아. 뭐 이런 바보 같은 경우 다 있어. 왜 그런 거야? C 때문에 그러죠. C가 엄청 작은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 여긴 양수야. 그러니까 음수보다 더 작아요. C가 엄청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C가 제일 작은 거죠. 끝났네요. 그럼 C가 제일 작아. 다음 누구겠어? 음수인 A가 작겠지. 그 다음에 양수인 B가 제일 크겠죠. 바로 얘를 만족하는 걸 잡아주면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아, 요 문제가 아마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보기에는 시간을 좀 잡아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던 형태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학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푼 학생이 있다면 되게 쉽게 풀거나 정말 어렵게 풀었을 거예요. 쉽게 풀거나 어렵게 풀거나 아니면 아예 못 풀거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자. 뭐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식이 복잡하다는 얘기지. 자, 각각의 부피가 얘가 P, Q, R, S, T래. 근데 식 만족하는 거 밑에 P가 하여튼 얘 이 P의 부피가 부피 더한 거야. 네 개. 이 네 개 더해서 얘 부피가 된 거예요. 그럼 식으로 써보자고요. 식 쓰면은 P의 부피는 A 세제곱이야. 그게 부피는 뭐죠? 얘가 다 뭐야? 직육면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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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죠. 얘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거 아닙니까? B 세제곱이죠. 됐나요? 얘는 AA1 플러스 A제곱이지. 자, 얘는 BB1 플러스 B제곱이죠. 자, 얘는 AB, A-B. 얘가 좀 복잡하네. 자, AB, 그 다음에 A-B네요. 자,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야. 문자 두 개지. 아이고. 문자가 두 개예요. 자, 식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부정망률식이야. 그쵸? 부정망률식입니다. 부정망률식이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A하고 B의 값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A하고 B를 딱 하나로 결정되게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A-B를 한 방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래요. 의도 자체가 그런 거야. 나는 A-B를 구하는 거에 되게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애초에 만약에 내가 좀 문제를 보는 시선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문제를 볼 때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선 왼쪽 넘깁시다. 다. 그럼 넘겨버리면은 자, A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넘기세요. 그냥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의 AB 그 다음에 A-B 이렇게 놓고 딱 식을 보니까 자, A-B에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아무 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치 습관처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그냥 여러분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A-B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문제 되게 쉬웠을 거예요. 왜? 얘랑 얘
얘랑 얘 공통인수다 모여. 나 요놈하고 요놈을 묶어보자 이거지 뒤에 있는 걸. 그럼 봐봐. A-B로 묶으니까 자 안쪽에 얘하고 얘 더하지. 얘하고 얘 더하겠지, 그치? 선생님 잘못했나? 아예 빼기잖아. 쏘리. 빼기로 가야지. 빼기로 가야지. 넘어갔으니까 빼기야. 얘하고 얘 빼는 거잖아. 뭐야? 이놈하고 빼기 AB야. 그럼 이게 사라진다고 지금. 그러면서 묶이는 게 누구 묶이는 거야? 안쪽에. 그렇지, 바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서 바깥에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이렇게 묶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쉬워졌어요. 왜? 이것도 뭔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거든. 마이너스 1만 뽑아내면 되겠대. 따라서 인수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하면은 A-B에 여기는 바로 누구다? 소리. 마이너스 써야지. 마이너스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1에. 그렇지. 바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는. 왜 끝났냐? 그렇지. 얘는 어차피 뭐야? 다 양수잖아. A도 양수, B도 양수. 길이잖아, 길이.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얘가 0이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A-B가 누구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답은 그래서 1이야. 1. 답은 1이야, 그래서.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A-B에 관심을 두고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좀 제대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제대로 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거 해봤어. 이런 학생은 되게 쉽게 풀수 있지만 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서요. 자, 복잡하네. 아이고.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왜?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니까 그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는 거야. 그다음 이거 전개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B의 A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냐? 자, B 제곱에 A에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0. 이렇게 되고 나서 이거 뭐니 이거?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인수는 됩니다. 돼요. 뭐 어떻게 한다? 그치, 요거 끝에 거. 선생님 A 없는 놈. A건에서 내리셔서 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잘 봐. 요거 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b의 제곱에 b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의 약수가 인수를 되니까 고차식이잖아. 3차식이잖아. A거나. 고차식의 인수분해 뭐예요? 인수 찾아가지고 인수 정리로 들어가죠. 근데 너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관점을 좀 바꿔서. 어차피 나는 A하고 B의 값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자,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큰데 A-B를 구하는 거야. 그럼 B를 고정해 볼까? 좀 그래 이건. 요 풀이를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냥 B를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알아. 좋아. B를 1로 놔보자 한번. 가능하잖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B를 1로 대입해 봐. 그럼 A 세제곱. 자, 이게 안 풀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니까 문제 맞아야 돼. A 제곱이지. 그치? 여기 뭐야? 마이너스 A 제곱이지. 얘도 1이야, 1. 플러스 A지. 얘 1, 1이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자, 이해 됐나? 여기까지? 그럼 얘는 A의 세제곱에, 자, 마이너스 2 A의 제곱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얘의 약수. 최고창분의 얘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러면 딱 보니까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얼마죠? 8 나오죠. 8 빼기 8 나오고 플러스 2 빼기 2 나와서 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A에 대신에 2 넣었으니까 A-2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실제로 조리제법을 써보면 조리제법 써볼게. 써보면은 자, 1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죠. 2에 대해서 써주는 거지. 자, 1 내려왔어. 곱해서 2, 빵. 곱해서 빵, 1.
곱해서 2 이렇게 0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거 누구냐는 거야. 바로 a 제곱에 플러스 1이에요.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2에요, 2. 그럼 2에서 1 빼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똑같이 돼요, 이거. 이거 뭐 해야 되냐면은, b-1을 집어, 이 b 플러스냐? b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조리 집어 쓰면 얘도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안 보이거든. 몇 번의 시도를 하는 그런 복잡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 안 되면 숫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리법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a-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건 이거지, 이거. 이 조용풀이가 가장 좋죠. 됐죠? 이런, 그리고 소치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 보면은 좀 하고 싶지 않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냐?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 이런 것들, 그치?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많이 강조한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왠지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문제 맞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15, 16번 남았는데, 선생님, 17번은 안 하나요? 17번은 20쌤이 할 거야, 뒤에. 자, 요 문제 볼게. 자, 요 문제 중에 15번은 뭐 쉬웠을 건데, 16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세트 문제인데, 세트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두 문제 그냥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입니다. 세트 문제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그냥 다른 문제야. 한 그림으로 두 문제 푸는 거예요. 서로 연관점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앞으로 연관성이 생기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선생님이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4, 2야. 만원이야. 됐죠? 끝. 그 다음에, 자, 요게 좀 말이 어려운데, 말을 잘 봐야 돼. A, B, C, D 내부에 있는 P점. 몰라. P점 딱 있어, 이렇게. P점이 있는데, P에서 A, B에 수선 내렸어요, 이렇게. 수선 내렸어. 그치. 그 놈을 누구다? Q.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 내렸어. R.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문제 보자. 밑에 보자. 자, PQ와 QR이 모두 자연,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자연수야, 자연수. 길이가 자연수래. 이게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이 문제. 자연수라는 거. 자연수다. 뭐, 나머지 정의야, 나중에 봐. 자연수가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왜 많이 없냐? 이게 4거든, 되게 작아. 얘가 2거든, 되게 작아요. 자, 그림 좀 크게 볼까?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2인데, 우리가 찾는 건 내가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서, 내부다, 내부에 찍어서 길이가 딱 자연수,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밖에 없을까? 자연수라는 건 좌표 평면에서는 격자점이거든. 그냥 이렇게 사면 돼. 그럼 선생님 그냥 뭐야 이거. 이거 자르면 되잖아요. 일식 단위로 잘라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끝이죠. 그렇죠? 딱 어디다? 요 점에 있어야지 길이가 요거 다 1이지. 1. 1이지 다 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요거 3개밖에 없는 거야. 다 일식 단위 1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자, 요 길이는 1, 요 길이도 1이지. 근데 문제 보니까 이제 PQ의 길이가 A래요. A 플러스 BI를 쓰랬어. QR의 길이가, PR의 길이가, PR이지? PR의 길이가 BI래. 자,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야. 그럼 얘는 누구지? 1 플러스 I야. 자,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야. 그럼 얘 길이 2잖아. 2 플러스 똑같이 I네. 여기 길이 1이니까. 자,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야. 길이 3이죠, 이거 3. 그럼 3 플러스에 역시 얘는 길이 1이니까 i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는 s라는 집합의 원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두 더하래요. 끝났네. 1, 2, 3 더하니까 6. 플러스 i 더하니까 3i. 그럼 6 플러스 3i고 앞에 6하고 3을 더하랬으니까 답은 누구야? 9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죠?
그치? 할 수 있지, 이거는. 자, 이 다음 문제가 문제였을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젠 AQPR의 둘레가 나왔어요. 둘레의 길이가 10이면서 넓이 구하래요. 둘레가 10이면서 넓이 구하래요. 자, 그림 새로 그릴게. 잘 봐. 자,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고 반원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반원이 좀 이상하니? 적당히. 반원. 그렇지, 내가, 그치? 자, 반원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자, P가 어딨어? 호 위에 있대요. 호 위에 있어요. 이렇게. 호 위에 있어요. 적당히 한 점 잡아. 그냥 몰라. P야. 잡았어요. 잡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려가지고, 이런 노란 직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노란 직사각형 만든 거예요. 이해됐나 여기까지? 좀 너무 길게 잡았으면은 이쪽에 잡아 상관없어.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P를 여기다 잡아야 되고 여기다 잡아도 여러분 편할 대로 하는 거야. 하여튼간 중요한 건 이게 직사각형의 둘레가 10이에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세로 곱하기의 두 배지. 됐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두 배라는 거야. 자, 우리가 찾는 건 넓이죠. 넓이는 가로, 세로, 곱이잖아. 됐지?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보자고. 가로의 길이를 좀 AX라고 할게.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나는 X 플러스 Y를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O야, 이건? 그렇잖아. 가로 두 개와 세로 두 개를 합한 게 10이니까. 하나씩은 O잖아. 풀이랑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XY를 구하는 거거든. XY를 구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 그래? XY란 놈은 자, 아예 XY로 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XY 놓지 않고 얘를 저는요. O-X로 놨어요. 뭐 괜찮아. 좋아. O-X로 놔도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넓이 자체가 X에 O-X를 계산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즉 X를 구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찾는 거야. 이게 누구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려면 X값을 알아야 되거든. 즉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O-X가 되는 그 X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힌트는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요. 안 써먹은 게. 특정 상황에서만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10이? 어느 상황에서만? BC에 있을 때, P가. BC, 호 BC 위에 있을 때. 이게 뭔데? 원이야, 원. 원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원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를 이용해라? 원의 성질을 이용해라. 원의 성질을 이용해라. 원은 누가 중요하지?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라. 이 얘기죠. 그럼 중심이 누구 있어요? 여기 있어요, 중심이. 중심과 반지름 이용하라 이거잖아. 중심과 반지름 이용해라 이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길이를 보자고. 여기가 길이가 2였어. 여기가 길이가 4인데 중심을 걷으면 여기도 길이가 2야. 여기도 길이가 2야. 이렇게 된 거야. 즉 반지름도 얼마야? 2야, 2. 이렇게 된 거야. 이 상태에서 이용하라는 거예요. 뭘 이용하라?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바로 얘를 딱 수선 그으세요.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X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X값을. 자, 여기가 누구야? 자, 얘가 O-X라고요. 얘하고, 자, 요놈 더해가지고 2가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긴 얼마가 될까? 당연히 X에 빼기 3 되겠죠. 두 개 더해서 2 나와야 된다니까? 다음에 여기 보자. 요 길이가, 자, 얘하고 얘가 더하면 누가 나오는데? 4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4-X가 되겠지. 4-X란 얘기는 요거의 길이도 알 수 있겠다. 요거의 길이는 얼마야? 두 개 더해서 2가 나오네. 2가 나오니까 당연히 요쪽에 있는 이 길이는 자 바로 X에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X 빼기 3, 2라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겼잖아요.
중학교도 많이 한 거죠. 중학교 도형의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은, 자, x-3의 제곱에 플러스, 자, x의 2의 제곱의 합이 2의 제곱인 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다 왼쪽 넘어가서, 얘는 2x에, 바로 전개할게. 여기서 6, 여기서 4, 마이너스 10이지? 10x 나올 것이고, 여기 13 빼기 1 다냐? 9 나오니?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야.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x가 바로 구해야 돼. 그 내용식으로 정하죠. x란 놈, 자, 어떻게 한다? 자, 2분의 짝수공식 쓸게. 5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5의 제곱 얼마죠? 25에서 얘 곱한 거 빼라. 18 뺀다. 얼마니? 7 나오죠. 이런 얘기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는 그림을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에이, 왜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전체 봐봐. x가 여기죠? 자, 길이 많이 했잖아. 2차 방식에서. 요거 길이 얼마죠? 4지. x는 길이가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4보다 작는데, 자, 내가 만약에 플러스 여기다가 딱 여기다 7을 하니까 플러스 7을 하면 얼마지? 얘가 5고 얘가 2점 얼마니까 두 개 더하면 7점 얼마죠? 어, 뭔가 될 것 같아. 그치? 될 것 같아. 근데 마이너스야. 5에서 마이너스 루트 7이지. 그러면은 요 값은 대강 한 3점, 2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나누면 이 중간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x잖아. 4보다는 작지만 여기 딱 중간보다 넘어갔잖아. 2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x는 누구라는 거야? 그치? 플러스야. 플러스야.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다. 왜 그런 줄 알아? 자, 내가 x를 생각해봐. x를 2분의 자 5의 플러스 루트 7이라고 계산했어. 그럼 나는 뭘 계산해야 되지? 넓이 계산해야 돼. 그럼 나는 5 마이너스의 x를 계산해야 되거든. 맞죠? 그럼 5에서 얘를 빼라. 얼마 나오냐? 2분의 5의 마이너스 루트 7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나온 거야 그냥. 됐나? 그러니까 뭘 해도 소지. 그러니까 즉 p가 이쪽에는 점을 찍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됐지만 이쪽에다 점을 찍었으면 아마 마이너스로 나왔을 거야. 이해됐나? 자, 두 개 곱하면 넓이죠? 두 개 곱하면 얼마다? 답은 2분의 9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데 실제로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학교식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진짜 문제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 자, 이제 문제의 의도를 알려줄게요.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바로 곱셈 공식 활용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이거 쌤 지워도 되죠, 이제? 이해는 됐지? 자, 곱셈 공식 활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선생님 아까, 지울게, 다시 지울게. 자,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반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P를 뭐 어디, 이번에 왼쪽에 잡아볼까? 좋아,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다 한번 P나 잡아보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사각형을 찾고, 얘가 길이가 둘레가 10이다. 여기의 길이를 X로 잡고요. 여기의 길이를 Y라고 잡았어. 이번에는. 아까는 X와 5-X에서 잡았죠? 그래서 2식 나온 거 아니야? X 플러스 Y가 얼마다? 5.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이거 뭐죠? 두 수의 합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니? X와 Y를 곱해서 넓이 구하는 거지. XY를 계산하는 거야. 뭔가 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아. 방법은 같은데, 나 아까 X를 직접 찾았잖아요. 직접 찾지 않고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원의 중심 찾았습니다. 이으세요. 자, 내리세요. 똑같아요, 방법은. 자, 그럼 여기가 X니까 요 놈의 전체 길이가 2였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다? 2-X가 되죠. 자, 여기 전체 길이가 2였지. 여기 길이 얼마다? 2-Y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의 길이 얼마죠? 2가 됐죠. 피타로스 바로 쓸게. 자, 4는 2-y의 제곱에 플러스의 2-x의 제곱이죠. 전개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니까 분명히 x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나오겠지. 할 수 있지,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y 나오지, 4x 나오지, 4로 묶어서 x 플러스 y가 되겠죠. 4 나오지, 넘어와서 4 뺄 거니까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나올 거야.
시계. 그럼 내 얘를 딱 보니까 곱셈 공식 활용해서 얘 뭘로 바뀌면 되죠? x의 플러스 y의 뭐다? 제곱의 마이너스 2xy가 되죠. 그러면서 마이너스의 4배의 xy의 플러스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의 플러스 4는 0이니까 자 xy를 구한 얘를 구하는 거고 요 놈이 나왔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답은 그냥 나오겠다. 됐죠? 다시 해볼까? 25 나오겠지? 앞에는 여기 마이너스에 2xy 나오시겠죠? 얘 얼마지? 마이너스 20 나오시나요? 플러스 4나요? 그게 0이나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얘가 사람은 얼마죠? 9죠? 넘어가서 2분의 9. 답 나오잖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제의 의도 같아, 나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이게 1이지. 1의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1. 반지름, 중심. 반지름, 중심 이용한다.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선생님이 16번까지 풀어줬고요. 뒤에 이제 수능쌤이 17번부터 아마 20, 30번까지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 제대로 잘 설명할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 또 어떻게 문제가 접근되는지를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